그럼 사장님이 두 분이세요 그럼? 서로 음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담당을 틀리게 맡고 있어요. 각자 잘하는 분야에 집중해 국수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주인장들의 특별한 철칙이라고 합니다. 서로 터치하지 않고. 친구를 만들려면 자기 입품 많이 필요해요. 10마리에서 12마리 들어가요. 깨끗하게 손질한 닭은 자르지 않고 통째로 넣어 2시간을 끓이는데요. 여기에 감칠맛 살려주는 육수계에 감춰 채소까지 입장. 30분만 딱 삶아야 돼요. 왜냐면 이제 30분이 넘어가면 이제 국물 뽀얀 색깔이 야채 때문에 변질이 돼요. 적당한 맛과 뽀얀 육수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 엄수는 필수. 채소로 맛을 살린 육수는 좀 더 끓여서 면과 함께 시원함 살려줄 바지락을 넣으면 끝.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거의 밑간을 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육수를 끓일 때 야채랑 이제 닭을 많이 넣어서 그래가지고 그 맛을 내고 있어요. 국물까지 다 먹는 칼국수는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게 저염식으로 조리한다는데요. 고기 켜낸 닭까지 넣어 한 소끔 더 끓여내면은 꽃샘 주위에 옥기념이던 사람들 무장해제시켜줄 닭 한 마리 칼국수. 개운한 바지락과 고소한 달걀의 만남. 보기만 해도 무슨 맛일지 알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할까요? 닭도 먹고 한 마리씩이나. 그 느낌 살려 닭다리는 손으로 우아하게 뜯어주시고 면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칼국수를 먹으러 온 게 아니라 장게탕 먹으러 온 거예요. 닭소가 맛있고 면이 보들보들해요. 우유는 것 같아요. 뭐하니? 아유, 아이고야. 최소한을 잘했네. 처음 온 손님들도 허리띠 풀게 만든다는 두 번째 주인공 꼬치구이. 고기 맛이 한번 두 말하면 입 아프지만 숯불 위에서 살살 돌려가며 앞으로 뒤로 옆으로 구워 먹는 맛은 직접 먹어봐야 한다는 것. 이거 양고기 아닌가? 이곳을 찾은 사람들 시작은 꼬치 하나였지만 그 끝은 창대하다 못해 위대하다는데. 맛있어. 쫄깃쫄깃하고 맛도 되게 고소하고 되게 맛있었어요. 고기가 이렇게 튼실해갖고 네, 질도 너무 좋고 네, 영양도 좋고 해서 자주 오고 있어요. 혹시 소하고 양, 그 다음 또 양이요? 네. 아, 그냥 종이별도 하나 봐도 네, 알겠습니다. 양꼬치를 시작으로 새우,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꼬치까지! 야, 이 마른 꼬치 중 내 맛대로 골라먹는 재미는 덤이랍니다. 아, 여기 이렇게 종류가 많구나. 꼬치계의 큰손 김혜광 사장. 주인장의 큰손 영업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고기 창고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직접 구매하기 때문에 품질 좋은 고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창고가 무슨 웬만한 식당만 하는데. 두 가지 부위의 고기를 사용하는데요. 갈비살이고요. 삼겹판 갈비예요. 갈비쪽은 기름기가 없어요. 삼겹판 갈비쪽은 이제 기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 섞어서 같이 쓰시면 이제 고소하고 맛있거든요. 고기의 뼈와 기름기를 일일이 손으로 제거하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작업한 양고기를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두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네. 중요한 거 있어요. 중요한 거가 이제 세 번을 숙성시킵니다. 50도에서 숙성.